여러분의 직감과 본능은 뛰어나신가요? 오늘 사건 현장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범인을 찾아야 하는 추리 문제를 통해 여러분의 직감이 얼마나 뛰어난지 시험해보세요. 문구점을 운영하던 한 남자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죽으면서 왼손은 달력에 있는 일요일을 가리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모래시계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죽기 직전에 범인이 누구인지 알려주려 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5명의 용의자를 찾아내었습니다. 첫 번째, 권민우, 친구. 두 번째, 이준호, 단골손님. 세 번째, 정명석, 친형. 네 번째, 우영우, 여사친. 다섯 번째, 방구뽕, 옆가게 사장. 다섯 명의 용의자 중에 범인은 누구일까요? 모래시계는 거꾸로 해도 모양이 똑같습니다. 달력 중에 일요일은 뒤부터 읽어도 일요일이 됩니다. 피해자는 거꾸로 읽어도 이름이 똑같은 우영우를 지목하기 위해 죽기 직전 모래시계를 잡고 일요일을 가리키는 다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 슈퍼마켓에서 도둑질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4월, 6월에 3건의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CCTV가 한 개만 설치되어 있어서 한쪽 방향 녹화만 되고 있었고 오래된 녹화 자료는 캡처 화면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영상 자료를 잘 살펴보고 4명의 사람들을 의심했습니다. 지금부터 이들의 1월, 3월, 6월 캡처 사진 3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명 중에 슈퍼마켓 도둑은 누구일까요? 임신한 것으로 보이는 2번 여성은 1월, 3월, 6월에 찍힌 사진 속에 모두 똑같이 만삭입니다. 이 여성이 실제로 임신이었다면 6개월 동안 계속 만삭일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임신한 것이 아니고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친 뒤 배 안에 몰래 숨기기 위해 임신한 것처럼 위장한 것입니다. 동네 상가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가 죽기 직전에 범인의 이름 또는 단서를 적어둔 메모가 발견되었는데 글씨 중에 일부가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11자 중에 6개의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알파벳 E 5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로 주변 상가에 있는 4명을 지목했습니다. 다음 4명의 용의자 중 범인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치킨집 사장. 두 번째, 편의점 사장. 세 번째, 고깃집 사장. 네 번째, 세탁소 사장. 네 명의 용의자 중에 범인은 누구일까요? 다잉 메시지는 세븐일레븐을 적은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편의점 사장입니다. 다섯 명의 친구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낮 12시쯤에 한 명의 친구가 자기 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여 나머지 네 명의 친구들에게 그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2시간 동안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전 내내 집 곳곳에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는데요. 아침 식사 후 계속 엄마랑 톡을 하고 있었어요. 수영장에서 3시간 동안 수영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손바닥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경찰은 손바닥을 보자마자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냈습니다. 4명 중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범인은 누구일까요? 수영을 그렇게 오래 했다면 손바닥이 쭈글쭈글해지고 주름이 있어야 하는데 당신 손바닥은 너무 매끈하군요. 거짓말을 한 4번 당신이 범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뛰어난 직감과 추리본능을 통해 몇 문제 맞히셨나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